지난해 5월 발표된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자 구상한 서울형 재개발 재건축 대책입니다. 기존의 재개발은 자치구와 주민들이 동의서를 모아 정비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제출하면 도시계위원회가 재개발 여부를 수립하는데 최소 3번의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초반부터 같이 계획해 도시계위원회 통과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재개발 지정까지 평균 5년 걸리는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문턱이 높았던 기존의 재개발 규제를 서울시가 일부 완화한 겁니다. 이 같은 과정의 민간 재개발은 해당 지역 조합이 재개발을 시행하지만 서울시와 초기부터 사업 방향을 같이 논의하는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민간 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자치구는 모두 102곳. 이 가운데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거친 결과 도시재생 4곳과 정비구역 해제 3곳 등 총 21곳 125만 6천여 제곱미터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구역 지정 요건을 중심으로 한 정량적 평가 점수가 있고요. 구역별로 정책적 요건 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역 자치구의 여건이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반면 현금 청산이나 주민 갈등 문제 등 재개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중구와 종로구 창신 숭인동 일부 지역 등은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이번 서울형 민간 재개발에 대해 정부도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보고 후보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공재개발과 협업하는 추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신속통합계획 후보지 미선정 지역은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지 발표 시 시장 불안 요인 차단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등 공공재개발 사업과 신속통합계획 민간개발 사업 간의 협업 연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해 재개발 후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번 공모에 탈락했거나 재개발에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해 올해 하반기 2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